신발 정리대. 요게 있으면 신발장을 두 배로 활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권해드립니다. 네. 네. 아니 저도 네. 신발 정리대 써봤어요. 그런데 부러지기도 하죠. 거기에다가 아니 왜 모든 신발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지가 않고 그래서 저는 반품한 적도 있었거든요. 그런데 오늘 만나시는 네. 티볼리 신발 정리대 네. 딱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. 이거 뭐예요? 정리하실 네. 때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. 아니 사용하지 않을 네. 때 이렇게 공간을 줄여서 보관이 가능한데 네. 필요할 때 변신합니다. 변신해요. 변신. 쉽게 조립하는데 일단 아래쪽을 네. 연결하시면 쉽게 연결이 되고요. 네. 여기 재미난 게 있어요. 아 위쪽에 연결하면 되는데 자 일단 한번 꽂아볼게요. 네. 꽂았어요. 어? 그러면 신발 나지막한 신발들. 그렇죠. 플랫슈즈라든가 아이들 운동화 같은 거요. 쏙 들어가죠. 이번에 네. 2단으로 변신해 봅니다. 2단으로 변신했어요. 그러면 쏙 구민난 신발까지 다 들어갔어요. 그렇죠. 오, 신기하네. 네. 그런데 근데? 자 이렇게 앵클부츠라든가 굽이 들어, 높아요. 네. 키릴이에요. 우리 애들 신발 같은 거 안 들어가더라고요. 이럴 때 3단으로 변신하면 쏙 들어갑니다. 쏙 들어갑니다. 이렇게 높이 조절이 네. 3단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네. 신발 키에 맞춰서 키릴 같은 거 맞아요. 그런 것들도 보관이 가능한데 길은 보세요. 이렇게 길어요. 맞습니다. 18cm까지, 네. 18.5cm까지 쫙 우와, 올려서 네. 여기에 높이에 별로 우리 신발들을 다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이런 식으로 네. 3단계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서 물론이고 또 하나 네. 신발장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. 꺼낼 때 네. 손이 딱 손가락만 집어넣어서 이 안에 들어와서 딱 꺼낼 수 있게 이런 편의점 네. 그리고 위쪽에 신발이 밀리지 않도록 처리하는 거 이런 턱들 네. 정말 그냥 신발 정리대가 다 똑같은 거겠지라는 여러분의 편견을 깨드리겠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논슬립 구조에 너무나 네. 잘 만들었죠. 그렇죠? 거기에다 오늘은 부츠 정리대까지 네. 저희가 드릴 텐데 네. 오늘 추첨까지 있어서 당첨되시잖아요. 네. 그럼 총 4개 찬스 4개 찬스 준비되어 있어요. 네. 런칭 단 한 번 조건입니다. 네. 자 여러분 집을 네. 한번 보시죠. 네. 신발장. 우리 집 네. 신발장 네. 아우 우리 아침에 딱 출발해볼까 뭐가 아이고. 또 우르르 쏟아지네. 이게 웬일이에요. 이러면서 여기에 흙 묻은 네. 여러 가지 신발들이 겹쳐져 있죠. 여기저기 쌓아져 있죠. 정말 정신 하나도 없어서 내 거 어디 있어 막 찾아야 되고 네. 우리 남편 신발 구두 위에다가 이렇게 굽 올려져 있고 네. 이랬었잖아요. 게다가 이렇게 박스에 네. 들어가 있으면 어떤 신발인지도 몰라요. 맞아요. 그래서 신발을 네. 더 오래 못 신게 되는 경우 있는데 신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 네. 바로 신발 정리대가 도와드리겠다. 맞습니다. 네. 자 그럼 따라라라 자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, 이렇게 바뀝니다. 네. 아니 신발을 높이별로 다 단계별로 조절을 했어요. 네. 그래서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싹된 모습 보이시는데요. 이게 우리 아이들 신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단계. 아 예쁘다. 예쁘죠. 네. 이렇게 아이들 신발 딱 정리해 두시고 어머 저는 그랬어요. 저는 키릴이 많아요. 네. 그리고 굽 있는 신발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기에 높낮이 구별이 딱 되니까 3단계로. 3단계로 네. 정리해서 깔끔하게 써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신발도 소재에 네. 따라서 가죽 소재는요. 통풍도 네. 중요합니다. 그래서 제대로 보관하는 게 신발을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맞습니다. 네. 꺼내시기도 쉽게 이렇게 딱 손잡이 있으니까 네. 그것도 너무 좋고요. 네. 그리고 이 아래쪽의 공간은 그만큼 남아요. 남았어요. 그러니까 보통 네. 신발장이 더 필요해서 이사 갈 수는 없잖아요. 맞아요. 아깝잖아요. 그러니까요. 똑같은 신발장이지만 두 배 이상 효율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네. 찾으셔야죠. 맞습니다. 네. 이만큼의 공간이 더 살아나는 네.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네. 방법이에요. 그렇죠. 자, 여러분 정리해드릴게요. 정리. 진짜 잘 만들었습니다. 네.